부산 인구가 매년 1%씩 줄고 있어. 2030년에는 인천에 2위 자리를 내주고 2050년이면 1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2050년이면 온난화로 해수면이 최대 0.7m 상승하면서 해운대 해수욕장의 상당 부분 잠긴단다. 내 고향 오륵도도 잠기 뿐다고. 2050년에는 북항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돼서 부산의 원도심이 해양 비즈니스와 문화관광 R&D 중심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한다. 2050년에는 수도권과 남북권의 양축으로 하는 국토 대전환에 성공하면서 남북권의 핵심 도시인 부산이 디지털 혁신 도시, 물류, 금융 허브 도시로 도약하고 아시아의 10대 도시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룰 거라 전망. 인구 소멸 도시가 되느냐?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이 자리를 지키느냐?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행구원 행구실 2050년 부산은? 오늘은 저희가 2050년 부산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가 나고 자란 우리 부산이 얼마나 멋있게 변할까? 희소식만 있는 게 아니야, 갈구원. 부산시가 당면한 제일 큰 문제가 있어. 바로 인구. 여러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5년 부산에는 394만 4천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400만 명을 돌파했냐고요? 이때가 부산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던 때입니다. 1995년 인구가 정점을 찍은 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부산을 떠나기 시작하죠. 5년 후인 2000년에는 383만 명으로 줄더니 또다시 5년 후인 2005년에는 365만 명이 됩니다. 10년 만에 인구가 10%씩 줄어든 셈이네. 1년에 1%씩 따박따박 줄었네. 이후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현재 부산 인구는 328만 명을 기록하게 됩니다. 20년이 지나서 온 20%가 줄어들게 된 거죠. 2050년엔 계속 1%씩 줄어든다면 250만 명 정도로 줄어드는 거네. 부산경제통계포털에 따르면 2035년경 300만 명이 붕괴되면서 인천에 대한민국 제2 도시 타이틀을 내주게 되고요. 2050년에는 252만 명만 부산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갈구원, 그런데 말이야, 부산시 청년 인구는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대. 너 혹시 뭐 아는 거 있냐? 이건 내가 연구를 좀 해봤지. 초중고 대학 모두 부산에서 나온 오리지널 국내파 본토비기 연구원 저 갈구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은 15세에서 34세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인구는 현재 부산의 70만 명 내외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빠르게 유출되고 있어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출되는 추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2050년에 청년층은 20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절반도 안 남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급속하게 청년층이 사라지면서 지역대학은 그야말로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될 텐데요. 현재 부산대학교의 입학 정원이 약 5천 명 수준입니다. 2050년에 부산의 청년층이 20에서 30만 명이 된다는 건 현재 입학 정원의 수준으로 볼 때 부산에 소재한 대학이 4개에서 6개만 남게 된다는 거 의미예요. 지금 부산에 대학교가 20개 넘게 있거든요. 아, 반토막 정도가 아니지요. 우리 모교가 다 사라질 위기입니다.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대다수의 지역대학은 통폐합되거나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할 거예요. 갈구원아, 데이터를 보니까 진짜 심각해 보이지 않아?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는데 부산? 이러다가는 진짜 노인과 바다가 되겠다 보이까는. 지금 20개가 넘는 부산의 대학교가 사라지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며 대학가에서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며 다 줄줄이 생계가 끊기는 거잖아. 대학이 사라져서 지역에서 청년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면 안 그래도 부산에 기업이 없는데 더더욱 안 오려 할 테고,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은 더더 유출될 테고, 그럼 신혼부부도 출생할 신생아도 다 줄어들게 되거든. 이거 정말 악순환인데. 헤이, 안 되겠다. 갈구원, 우리가 나서자. 대책을 세워보자고. 우리보다 부산시가 한 발 더 빠르게 하고 있다. 너무 비관적으로만 안 봐도 된다. 이 탁상머리 만지는 행구원아. 뭐?
청년이 몰려드는 꿈꾸는 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다고. 우리나라가 지금은 서울 중심의 1극 체제지만 이걸 양극 체제로 만드는 거거든. 균형 발전을 위한 불경 메가시티를 넘어 영호남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수도권을 만드는 개념인데 그 도시의 핵심축이 바로 부산이 되는 거지. 아, 독일의 베를린이 수도지만 금융의 중심지는 프랑크푸르트고 일본의 수도는 동경이지만 동경에 버금가는 제2의 도시 오사카가 있는 것처럼 중국도 수도는 베이징이지만 금융 중심지는 상하이, 기술과 혁신의 중심지는 선전이기도 하고 이 부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치. 세계 5위권 항만인 부산항에 24시간 장거리 노선이 가능한 가덕신공항이 개항하면 부산은 항만, 항공, 철도가 한 지역 내에 모여있는 국제 물류 시스템인 드라이포트가 완성된다. 그러면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도 신공항을 통한 항공 물류, 부산항을 통한 해상 물류, 그리고 한반도 종단 철도로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을 통해 부산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허브가 될 수 있지. 현재는 동남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항공 물류 99%를 인천공항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물류 비용이 연간 7천억 원에 달하거든. 그 비용도 아낄 수 있고 거기다가 남부권 사람들은 유럽 등 장거리 항공 노선을 이용하려면 인천에 가야 했는데 신공항이 개항되면 그 수요를 상당 부분 부산에 흡수하게 될 기야이. 부산으로 여행객이 몰려든다 뭐 이런 거지. 게다가 부산시에는 총 사업 규모 20조에 달하는 단군일의 최대 재개발 사업인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을 한창 진행 중이거든. 본래 구도심이었던 곳에 크루즈 터미널, 백화점, 복합 환승 센터, 오페라 하우스 등이 건설되고 있는데 행군, 이 얘기를 이렇게 딱 들으니까 뭐 떠오르는 거 없나? 호주의 시드니가 떠오르는데?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 시드니 하버브릿지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북항대교도 있고 그 시드니 거기에 크루즈도 들어오거든. 쇼핑몰도 바로 딱 앞에 붙어있고. 그래서 2050년대에는 부산이 대한민국 남부권의 관광, 쇼핑, 문화교통의 중심지가 될 거야. 외국인의 가득한 크루즈선이 들어올 거고 북항에서 오페라도 즐기고 쇼핑도 하고 그럴 거다. 또 부산역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철도를 통해서도 남부권 사람들이 모여들고 명실상부한 남부권 수도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양극체제를 완성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인구가 좀 줄고 있지만 머지않아 다시 늘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정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되고 부산을 동북아 거점 도시로 만들 수도 있어. 걱정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정말 노인과 바다가 될 수 있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정신 차려. 그래 지금 이래갖고 이거 될 일이 아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헴구실을 차리면 알겠나? 그 지금부터 시작하자. 저기 똑똑똑 똑똑한 인간들아 보고 계시죠? 우리가 매주 햄구실에서 엄청난 걸 보여줄 거거든요. 부산이 당면한 문제 그리고 해결 방법, 대처 방법까지 저희가 열심히 연구할 테니까 꼭꼭 챙겨서 봐주세요. 더 나은 내일의 부산을 만드는 방법, 행구한 햄구실에서 만나요.